안녕하세요. 쑥쑥한 숙입니다. 박통창 회장님과 함께 광교 호수공원 환토끼를 걸었는데 함께 보실까요? 아니, 어디서부터 맨발 벗고 오시나요? 지금 고객장에서부터 네? 벗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숫자도 마시고. 회장님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체조도 한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보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빨리서 같이 써요. 네, 회장님. 오예,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십시오. 이거는 마사하고 황토를 섞어가지고 한 몇 프로 정도 섞은 거예요? 한 7대 3인가 하여튼 뭐 6대 4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것 같아요. 6대 4 정도 될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예. 마사를 6, 예. 황토를 4. 네네네. 아주 아. 부드러운 거를 해가지고 맛이 깔았어요 이게. 아, 촉감이 좋네요. 그렇죠. 예. 약간의 경사가 있구나. 경사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제 정차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게 또 너무 황토가 되면은 다 갈라져 버려요.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왔을 때 그 걸으면 느낌이 상당히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500m죠? 네. 아, 좋네요. 네. 지금 자연 그대로 있는 최대한 살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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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 다녀오셨어요? 자연 진흙탕 있어요. 아유,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진흙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멤버하셨어요? 그냥 가끔 해요. 여기서 매일 하세요. 어, 이거 완전 제대로네. 아니 네. 위에 가면은 오래 만들었죠? 예. 네. 이번에 위에 가면 정상에 또 이렇게 조격을 할 수 있게 해서 황토하게 만들었어요. 조격탕을 만들었구나. 예. 다음 찍어드릴게요. 색깔 찍을 때. 수원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네, 아니 그거 맵구나. 응? 나도 집에 가면 먹고. 많이 궁금했어요. 예? 팔달구 회장입니다. 네. 팔달구에도 있나요? 팔달구는 맨발 걷기 장소가 대모산보다 좋다. 아. 네. 숲길이고. 네. 또 오솔길이고. 아, 거기 어디쯤 있어요? 중간중간에 수도가 약수터가 세 개나 있고. 일반 대모산처 일반 숲길이고 그 숲길이 대모산만큼 좋다. 아, 숲길이. 그래서 맨발 걷기 인원이 거기 한 7, 80명 있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네. 오후 5시, 6시까지 가시면 계속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아주 질기네요, 오늘. 그쵸? 여기가 이제 조격탕입니다. 예. 예. 여기서 황토를 오늘 아주 이렇게 즐기시네. 길을 좀 받아요. 길을 받아. 길을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야. 아예. 여기 단체 사진 좀 하나 찍어야 되겠네. 여기서. 회장님 여기 좀 보세요. 회장님 여기 좀 보세요. 하나, 하나, 여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촉감이 네, 어떠세요? 부드러워요? 네, 크림 같아요. 아, 크림 같아. 네. 기분이 좋아. 아유, 아가들도 있네. 행복하시고 또 다 좋아지셨죠? 건강하셨죠? 최고 최고. 예. 몸이 너무 좋아졌다. 어떤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 저요. 아, 그러세요. 여기에서요. 아, 주름이 나온다. 아, 그렇죠. 저요. 여기 하신대요. 인터뷰 여기요. 심장이 갑자기 아팠다. 심장이 아팠는데 이거 걸으니까 심장이 안 아프고 있어요. 아, 심장이 비상약도 먹었는데. 아, 통증이 없어졌다. 아. 여기도 있습니다. 어떤 저는 협심증에 고지혈증, 부정맥, 복부비만, 당뇨 전 단계 다 해치웠습니다. 해치워. 몸도 굉장히 날씬하시네. 그럼 건강하시구나. 그러니까 뭐 완전 건강하시네. 젊으시네. 그런데 그동안 좋아졌다고요? 네. 심장이 아팠고요. 어디 살아요?
광교? 무반도? 딸 무반도. 아, 그래 광교까지 열심히 오셔야 되겠네 앞으로도. 네. 성함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강규래. 정신과약을 먹었는데 이거 맨발 걸어가지고 끊었어요. 잠도 못 자고 막 엄청 애먹었어요. 늪으로만 헤맸어요. 그런데 이거 맨발 걸고 약을 끊었어요. 아니 여기를 자주 오시나요? 그 집 근처에서도 하고 여기 이제 어쩌다가 어쨌든 하여튼 향토 흙 밟으면서 건강해졌네요. 네네. 아, 지금 딱 봐도 엄청 건강해 보셔요. 뚜릿뚜릿하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 지금 나이는 어떻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64년. 64. 동갑이에요? 네. 성함은? 김옥연. 감사합니다. 수원시 회장으로서. 수원시 무슨 회장? 맨발 걷기 수원시 회장이에요. 네. 맨발 걷기 수원 회장이고 작년에 3월 19일 날 수원 산림욕장에서 했을 땐 72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5,800명이 돼요. 네. 그래서 수원시 인구의 124만 명인데 6%가 지금 걷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예, 수원시장한테 금년도 13억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도의원이 또 8억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저 먼회하고 여기저기 청소년회관 앞에 그 지금 또 4억씩 해서 맨발걷기를 황토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수원회장 임실. 네네 수원회장. 여기가 네. 최초로. 네, 최초로다가 이호수 의원이 도의원인데 여기 광교 담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5억 들여서. 예, 5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400명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황토가 중요하냐면 황토라는 건 뭐냐면 저 육각수거든요 황토가. 근데 어머니 뱃속에 뭐냐면 저 그 물이 그 양수가 육각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각수가 황토물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토를 왜 멀리해 왜 되냐면 황토를 하게 되면 염증 오고 암을 제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황토가 중요한 겁니다. 황토가 그리고 옛날에는 지장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 황제 중국의 그 저기 전기에 보면은 진시황이 이걸 마셨어요 물을 아플 때는 황토 물을 먹여가지고 들어갔다 나면 깨끗해. 그래서 전 대한민국이 황토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수원은 삼성전자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세입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꼴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해 13억밖에 못 받았는데 오늘도 이재진 시장을 만났는데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기독교 그 저 수원 기독교 수원 그 저기에서 하는데 저도 기독교 장로기 때문에 네. 오 찬양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애쓰시더라고요. 아니요. 예예 그러세요. 예예 6월 1일부로 이제 제가 이제 남겨주는 겁니다. 아 같아. 그랬어요? 아니야 상반신만. 상반신만. 네, 신임회장 정문택입니다. 예. 네. 맨발걷기 열심히 하시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서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우리 황토길을 더더욱 이렇게 숲길에서 또 앞에는 호수공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완전히 행복하잖아요. 이거는 에덴 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수원시 아까 시장님도 오셨었는데 이 광교 호수 주변을 이거 그야말로 현대인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시려면은 주변에 있는 데크나 보드블록 이런 걸 가능하면은 최소화시키시고 흙길로 만드셔야 돼. 흙길로 만들면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신발 신고 걷는 분들도 충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도 줄어들고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광교 황토길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 영역을 더 넓히고 확대해서 수원 시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에 있는 또는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도 와서 같이 여기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치유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오늘? 박동창 박사님을
이 광교 지역에서 황토길에서 초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주민분들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다. 그렇죠? 네네, 이렇게 아주 하면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도 아직은 못 들어가 봤어요. 아,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포장 못 들어가면 이게 느낌이 상당히 여기 다시고 여기 다시고 그럼인데요, 여기가. 시원해. 1년 동안 저희들 홍계선 회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홍계선 회장님이 초대 회장님이고 신임 회장에 정문택 신임 회장님이 이제 새롭게 이제 내년 금년 6월부터는 일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신임 회장님께 신임 회장님이 초대 회장님께 꽃다발 등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카메라 끄고요, 근데 그게. 안 회장님. 예. 안 회장님. 예. 감교 호수. 아, 들어가세요. 화이팅. 예. 한 번만 더 들어가세요. 내가 찍을게. 아유, 너무 멋있네. 아주 배경이. 예예. 예.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팔 깔고 최영석 지회장입니다. 한 번만 더.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영통구 방숙자 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임 회장 오신 지금 헌선구 아직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오늘 한 분이 또 장안구가 안 나오셨는데 아마 계속 엄청나게 발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수원해 주셔서 사실 그 우리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시는 우리 박동창 회장님 우리 수원 방문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원수 노인님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사실 홍계선 회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해서 수원시가 우리 맨발걷기 운동 본부가 전국의 최고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 지금 늦게 오셨는데 오늘 총 행사를 진행하신 우리 김선우 회장님은 기독교 장로협의 수원시 회장님이면서 또 우리 맨발 거기 부회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하시라고 상당히 많은 우리 협조를 하셨고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우리 장로이시면서 기독교 수원 장로의 회장이십니다. 다 같이 박수 환영. 많이 부족했죠? 다음에는 준비를 잘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지금 대통령님 오셨잖아요. 우리 홍계선 회장님이 몇 년 동안 이 자리 잡는 고생 진짜 많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문택 자기 회장님은 살인공을 매일 살아요, 부부가. 와, 참 대단해요. 이분은 경기도 전 국장님 오시고, 여기는 안양시청 국장님 오시고, 대단하신 분들이고. 여기는 어디였었죠? 아, 수원시청 선배입니다. 공무원 출신 한 번. 솔직한 거 이해해 주시고. 박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잠깐만 좀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같은 임원을 잠시 소개해 주세요.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경규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안성자 운영 부장님. 운영 부장님. 예. 또 윤명영 우리 총무부장님. 우리 홀련 부장님이십니다. 여기 부회장님. 아, 예, 참. 우리 서예순. 아, 예, 백금호. 서예순, 우리 또 수석 부회장님. 예, 우리 백금호, 우리 그 부회장님은 지회장님 하시다가 지금 부회장님으로 다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